안녕하십니까. 저 비정상 회담에서 출연하는 마크 작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여기 서울농민복지센터하고 이미 관계에 있었는데요. 이제 영화제 홍보대사 하게 되니까 또 영광이고요. 사실 영화제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여기 더 자주 오니까 더 기쁘고 오늘도 트레일러 보니까 더 큰, 더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응원 또 부탁드리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크 씨를 정식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무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위촉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위촉장, 서울노인영화제 성령 마크 테이터, 귀화를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과 소통의 노인영화축제, 서울노인영화제 2016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6 9월 29일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네, 그럼 이제 잠시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과 홍보대사는 위촉장을 들고 앞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촉장 전달로 수고해주신 집행위원장님과 공식 홍보대사로 활약하신 마크 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마크 씨는 무대에 계속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엔 홍보대사를 흔쾌히 맡아주신 마크 씨에게 감사하는 많은 마음을 담아서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께서 뜻깊은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서해동아리 조중복 어르신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중복 어르신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서해동아리 서우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2001년부터 서해 정진해서 뛰어난 솜씨로 전국 노인서해 대전의 초대 작가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은 홍보대사인 마크 씨만을 위해서 특별한 작품을 쓰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조중복 어르신께서 직접 쓰신 서예 작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 씨, 받은 선물을 한번 펼쳐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이번엔 조중복 어르신께 홍보대사 마크 씨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 우리 노인 영화제를 갖다가 홍보해 주신 나는 그런 말을 듣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제 졸필이지면서도 가기 만고당 즉 아름다운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다 하는 이런 그 고마운 마음씨를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졸필이지만은 감사히 받으시고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더욱 이 노인영화제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보대사 마크 씨에게 항상 좋은 기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작품을 위해서 애써주신 조중복 어르신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홍보대사 마크 씨의 소감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영화제 저한테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 친구 몇 명하고 같이 제가 자선 기관 만들었습니다. 그 기관은 바로 이 센터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사실 저도 다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여기저기 또 주변에 어르신도 많고 저도 사실 영화 속부터 그 한국의 어르신들의 삶, 생활, 고민들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센터 알기 전에도 제가 거의 제일 좋아했던 한국 영화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저도 다른 친구들도 어르신들의 기쁨도 느껴졌고 어르신들의 니즈도 느껴졌는데 그 니즈들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여러 센터 봤는데 이 센터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 올 때마다 오늘 보시다시피 활동 되게 많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미국에도 센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활동 뭐 영화제 이런 뭐 춤추는 활동 이런 여기 원래 노래방용인데 이런 거 처음에 미국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받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원하면서 그 자선 파티도 하고 지원했을 때는 저희가 여기 센터장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이 지원금 어떻게 제일 뭐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원금 여기 드리면서 영화제를 위해 여기 영화 편집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실에 뭐 소프트웨어나 사야 되니까 그 사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부터 했는데 이제 그의 결과 이제 본 것 같아요. 이제 그 편집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편집실에서 나오는 영화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이번 영화제에서 바라는 게 이제 많이 기대하는 게 저도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 보면서 그거 봤을 때처럼 두 가지 느껴진 게 이제 노인분들 그 어르신들의 일상 삶 어떤지 저희 세대도 더 알 수 있게 그거는 바라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의 보는 눈, 어르신들의 그 시상, 그 우리를 봤을 때도 그 시상 거기 이런 영화에 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상도 되게 많이 기대하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같이 그런 희망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핸드 프린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인영화제는 그간 홍보대사 위촉을 기념하며 홍보대사의 손도장을 남기는 핸드 프린팅을 매년 진행을 해왔습니다. 마크텍 도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서울 노인영화제 역사의 자취를 남기며 우리 서울 노인복지센터와의 인연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마크 씨, 영화제 성공 기원을 담아서 손도장을 네,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핸드 프린팅이 완성되기까지는 굳는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잠시 마크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3층 우리 라디오 실버스타 전신자 어르신이 리포터로 나섰습니다. 전신자 어르신 나와주시죠. 지금 소개받은 3층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실버스타 전신자입니다. 제가 전신자입니다. 네. 정말 마크 씨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요 배우신 줄 알았어요. 너무 미남이셔서. 아, 제가 여기 계신 아, 분들을 대표해서 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노인 그 복지센터를 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소속된 장애 단체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셨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인 작품을 지원하게 되셨나요? 네, 저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여기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이런 그 자선 기관 만들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 센터의 활동 저희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활동 보면서 그래서 센터부터 알게 되고 우선 우리 목적도 우리 목표도 여기 지원금 드리는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중에도 저희는 여기 니즈 중에 이 영화 편집하는 영화 만드는 거는 진짜 사회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쓸모로 이제 저희 지원금 이제 그쪽으로 가서 예 저희도 되게 영광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지금 저는요 라디오 DJ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크 씨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리고 아까 트레일은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 자전거 타는 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두 분의 사인도 저도 받고 싶습니다. 도전은 저는 등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리산 뭐 그런 뭐 산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 왠지 백두산 되게 가고 싶은 마음 이제 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도전 하고 싶어요. 백두산 가서 좀 올라가고 싶습니다.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보다 더 발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꼭 초대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우선 저희 그 자선기관 같이 하는 그 우리 총 8명이에요. 그래서 그 8명 다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프로그램 모르신 분 좀 많을 텐데 근데 프로그램은 저희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다 한국말 하는 외국인들이 뭐 토론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같이 출연하는 또 다른 외국인 몇 명 같이 오면은 그분들도 저처럼 여기 오면은 되게 감동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크 씨는 나중에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 여기 계신 노인분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정말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미국에 있었을 때는 이런 활동적인 센터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춤 많이 추는 노래 많이 부르는 네, 노인 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여기 추석 행사에 윷놀이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같이 왔는데 여러분 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춤 추게 됐어요. 자연스럽게도.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그런 노인분 되고 싶습니다. 네.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대사로서 서울 영화제를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하실 수 있는 한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아 네. 오늘도 여러분 저처럼 트레일러 보셨잖아요. 저 보면서 되게 기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기대도 많이 하시고 응원도 많이 하시고 바로 영화제 때 또 같이 보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또 뜨거운 박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해주신 마크씨 감사하고요. 그도장 손도장이 남겨진 것 같습니다. 영화제에 남을 역사가 또 하나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크씨에게도 오늘의 좋은 추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손도장을 안고 기념사진 하나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깜짝 리포터 전신자 어르신께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님들께서는 사진을 지금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과의 촬영이 있겠습니다. 어르신들 다 나와주시죠. 네, 그리고 단체 사진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사진. 그리고 단체 사진은 행사를 모두 마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모두 앞으로 와주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사진 촬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